경찰이 전 중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전 중구청장 A씨의 자택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구 무의도 임야와 영종도 대지를 아들과 여동생 명의로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